저희 충남 천안 지점에 전남 순천에서 산타페 몇 년형이신 거죠? 이게 2009년형입니다. 네, 2009년형 차량 차주님께서 저희 오셔가지고 지금 라파플러스 대용량 5개 장착하셨고요. 그리고 페어리터버 4개 장착해주셨어요. 차후에 이제 추가 장착은 따로 이제 직접 택배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때 혹시라도 장착하시게 되면 꼭 전화로 상담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변화값이 있으시면은 그거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예. 지금은 이게 거의 시내 주행하는 느낌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이 방지턱이 너무 많아서 지금 모르실 거고, 이따가 올라가시면서 이제 가속도 한번, 예, 한번 고속으로 주행도 해보시면은 이제 아마 거의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 게 뭐 엔진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엑셀링 자체가 좀 달라졌다고 하고요. 항속 주행 하실 때도 오래도록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럼 연비에도 많이 영향을 주거든요. 예. 그럼 이제 기름값도 많이 아낄 수 있는 거니까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예. 아직 조금 더 가야 됩니다. 벌써부터 틀려진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이게 나중에 지금 5개밖에 장착 안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더 하시게 되면은 좀 더 이제 플러스에는 접지도 하고 그럼 느낌이 완전 또 다르실 거예요. 원래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민감하지 않아서.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승차감에도 맞는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왜냐면 저희 차량도 이제 화물차인데, 예. 화물차 같지 않거든요. 그런 승차감을 이제 계속 느껴줄 수 있을 거예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쭉 내려가시다가 이제 우측으로 진천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예. 저희 거는 많이 달았을 때 에어컨도 좀 많이 더 좋아졌어요. 에어컨이 좀 힘이 딸렸었거든요, 저희 차량. 아니, 이 차가 오두막길을 만나면은 치고 못 올라가. 에어컨을 제가 끄고 다니거든요. 저희는 그렇진 않아요. 에어컨도 이 오른쪽 진천 방향으로 빠지실게요. 쭉 직진하시면 돼요. 여기서 한 110에서 120 정도 아니면 뭐 더 밟으실 수 있으면은 그 정도로 고속주행 한번 해보시는 게 낫고요. 대표님 말씀하기는 이제 저희가 한 120km 정도에서 한 10분 정도 계속 고속주행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요. 네. 저희는 이제 뭐 고속 뭐 180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고요. 네, 우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매연을 뿜어내려면은, 예. 그 정도는 한 10분 정도는 이제 차량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차도, 저희 차 운행할 때도 진짜 거의 웬만한 수입차 못 따라와요, 저희 차. 근데 저희는 대표님 안전운전 하는 거 좋아해서 거의 연비주행이에요. 70, 80 이렇게. 그러면서 흐뭇해하죠. 연비가 이거밖에 안 들었어. 이러면서. 저희는 연비가 좀 높게 나오거든요. 저희 원래 기존 연비가 저희 차는 한 7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예. 저희는 한 13.3 정도 나와요. 그럼 이제 거의 점프업인데, 저희 본사 대표님도 차량 상태 그런 거를 너무 과대방고하면 안 된다고, 예. 하셔서 한 10% 정도 좋아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쭉 직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엑셀링이 이게 엄청 부드러워져서 급발진하는 느낌으로 운전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운전하거든요. 이게 원래 꾹 밟아야지, 네. 나가니까 저도 이렇게 습관이 꾹 밟았는데 이렇게 좀만 밟아도,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맨발로 운전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 말이 딱 살짝 발만 대면은 나가요. 그것만 이제 운전 습관만 조금만 다르게 해주시면은 이제 좀 더 그 비용을 좀 더 아낄 수 있는 거죠. 항속 주행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다르죠. 이게 약간 엄청 늦게 떨어지는데 이게 항속 주행인 거죠. 이게 엑셀 뗐다가 쭉 오래 그걸, 네. 가면은 항속 주행 하시는 거니까 그게 연비의 절감이 되는 거예요. 기름값 아끼시는 거죠. 원래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하면은 힘들어요. 차량이 힘들어해서 잘 안 나가요. 오히려 지금 너무 속력을 안 내시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일부러 고속주행 한번, 예. 해봐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게
습관을 딱 밟았던 습관을 버리시고 이제 살짝 걸쳐만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운전하시면 좋을 거예요. 예. 아, 이거 순간 치고 가는 힘이. 예, 그래서 이게 새치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원래 이거 달기 전에는 풋악셀 밟아야 이게 나가니 이거 틈만 밟아도 이게 잘 나가네, 잘 나가. 그 운전할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푹 안 해도 되니까요. 예, 그리고 또 일단 매연 때문에 이게 예. 많이 못 밟거든요. 새치기도 못 해요. 근데 매연도 이제 나파 좀 더 이제 다시면은 매연은 진짜 확실하게 잡아드릴 수 있어요. 좀 넘어야 이게 네. 기어 변속이 되는데 네. 이렇게 조금만 장착했는데도 느낌이 확 오면은 그래도 차량에 되게 민감하게 네. 반응을 하시는 분이고요. 어떤 분은 잘 모르세요. 그럼 저도 이제 뻘쭘하죠. 아니, 지금 확실히 느껴져요. 네, 느껴지시면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운전한 즐거움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여행도 좀 많이 다녀도 이제 길감 걱정 좀 덜 하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원래 동두천 사람이거든요. 예. 이제 이쪽까지 오는데 거의 한 140km 정도 돼요. 근데 저희 기름값 많이 안 먹었어요. 정말. 그래서 많이 효과를 본, 그래서 이 사업에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저희 대표님이. 본인이 저렇게 뜯고 장착하고 막 남들이 모르는 부분은 이제 본인이 신경 쓰여서 되게 세심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안 닮으면 저 절대 못 걷는 네. 저도 유튜브 영상만 보고 이렇게 왔는데 유튜브에서도 보면 이제 어떤 분은 반응이 참 이렇게 좋으신 분도 있고 이제 차량 변화값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풀 영상만 찍고 가는 네. 거죠. 근데 분명히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확신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뭐 과학적인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많은 연구 투자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이게 또 사람마다 또 이게 네 그리고 차량도 다 다르더라고요. 맞아. 이제 이쪽에서 우측에서 이제 빠져서요 예. 바로 유턴해서 이제 다시 또 이쪽으로 갈 겁니다. 예. 주행도 원래는 이렇게 신호 없이 이렇게 쭉 가는 게 더 좋거든요. 맞아요. 고속 주행할 때 훨씬 더 차량 형태를 좀 더 많이 볼 수 있어서 뭐 시내 주행할 때도 그래도 연비에도 많은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대표님이 RPM을 한 4에서 5까지 쭉 올릴 때 있거든요. 일부러. 그럴 때 한번 이제 털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고속주행하는 걸 안 좋아해서 그럴 때는 저는 잘 안 가긴 해요. 절대 풋악셀을 밟아야 하는데 아 이게 좀만 밟아도 올라가면 이제 네.
네, 아마 이제 또 추가 장착 하시면 진짜 더 느낌이 나요. 우선 10개에서 15개를 해야지만 완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5개만 달았는데도 느낌을 바로 이렇게 느끼시니까 제가 좀 더 만족스럽네요. 잘 왔네, 잘 왔어. 감사합니다. 이제 쭉 한번 밟아보셔도 돼요. 진짜 아무것도 안 밟고 가도 쭉 치고 나가니까요. 너무 잘 나가 본 게. 네. 오히려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안 밟고 쭉 가시면 돼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직진하면 이제 저희 공장이 나오죠. 저희가 일부러 좀 한적한 데다가 해놓은 것도 어차피 아시는 분들이 이제 입소문 타고 오시는 거니까 좀. 이 매연 검사할 때는 아무래도 주변이 신경 쓰여요. 저희도 맞아요. 저기서 매연 뿜는데 막 이러면서 욕하실까봐 일부러 좀 더. 민원 들어오죠. 예, 민원 들어오죠. 저희 그 남영주도 되게 외졌어요. 정말 이런데 될까 싶은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편의점도 있고 네, 하잖아요. 그쪽은 무조건 차를 타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분들도 되게 잘 되시거든요. 흥겨. 동호인 분들 뭐 몇 시 때 와 차고 네, 네 그분들은 이제 활동을 거의 안 하세요 지금. 근데 그분님은 그냥 정말 이거 장착만 하고 영상만 올리는 거에 집중하고 다른 거는 안 하세요. 약간 제품에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치, 그치. 냄새 나긴 나요. 근데 네, 처음에는 맞아요. 근데 송풍인데도 이쪽으로 이쪽 송풍인데도 시원하더라고요. 정말 땡볕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저희 송풍만 틀어놓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오히려 차량에도 더 그렇지. 네. 비용이 아무래도 조금씩 다 아끼게 되더라고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쭉쭉 지진하셔가지고 좌측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오늘 어떻게 이제 마지막 인사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 느낌이 어떠셨나요? 진짜 이거 추천드리고요. 꼭 달러 오십시오. 네, 천안 화이팅! 고맙습니다. 예.
이제 우리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